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쌍용차 2770.00에 대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에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다. 은 위원장은 6일 언론사 등에 보낸 최근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공개 서한을 통해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용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망향장 오는 7월이면 대출금 900억 원의 만기도 돌아온다. 이와 관련해 음 위원장은 마인드라가 400억 원 지원과 신규 투자자 모색 지원 계획을 밝혔고 쌍용차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쇄신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주주와 노사가 합심해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 등도 쌍용차의 경영 쇄신 노력, 자금 사정 등 재반 여건을 감안해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할 한경닷컴 기자 SESUNG@ 한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앱 한경.com